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이번 주 거래상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거래상에서 다이아 100개로 살 수 있는 티켓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거래상 상자 깡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현재 무료 상자 하나랑 거래상 티켓 27장이 있기 때문에 총 10개의 상자를 열 수가 있어요. 이 10개의 상자를 오픈해서 대박이 나오지 않으며 다이아 100개로 거래상 티켓을 구매를 해서 추가로 상자를 오픈해서 오늘은 대박을 꼭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로 산 상자에는 대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럼 오랜만에 거래상 상자깡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료 상자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아, 이거 애니메이션 효과 바뀐 거 다들 아시나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자가 오픈된 애니메이션 뒤편에 거래상 메뉴가 있어서 티켓이 몇 개 늘어났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돼서 그게 대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업데이트에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일단 무료 상자는 네, 그냥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럼 다음 상자. 자, 이번에는 아, 예감이 좋지 않은데. 자, 다음. 오랜만에 상자 깡인데 좀 아, 그래 뭐 이 정도도 괜찮다. 오랜만에 까는 건데 좀 괜찮은 게 나오면 좋겠죠. 야, 이거는 이건 좀 그런데. 자, 한 번 더. 어우, 뭐 이 정도도 괜찮네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어, 금방 줄어들어요. 오케이, 와. 어우, 대박 바로 아래 영웅 토큰 4개 주는 거. 이 정도도 대박이고 이 대박이 나온 다음에 초대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많이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대박이 나오기 전에는 꼭 이렇게 4개짜리 대박이 한번 뜹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자깡 과연 초대박일지. 그렇죠. 네, 이렇게 초대박이 많이 떠요. 이거는 제가 상자를 진짜 엄청 오픈하면서 어느정도 확인을 해본건데 나중에 제가 지금 거래상 티켓을 엄청 많이 모아놓은 계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진짜 이 정도 모았으면 진짜 많이 모았다 하는 계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라이브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 상자 패턴도 조금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이 다이아로 이걸 살 필요가 없어졌는데 대박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대박이 이미 나왔는데 자, 이거 마저 열어볼게요. 그래도 어, 대박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의 한결 편해졌는데 어, 이러면은 근데 뭔가 좀 허무한데? 완전히 나가린다.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티켓은 다 이용해서 오픈을 했고 대박이랑 초대박이 나온 이후에 바로 또 초대박이랑 대박은 안 나와요. 근데 다이아로 산 애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다이아로 샀는데 자,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하나 먼저 사고 자, 이것부터 오픈을 해볼게요. 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자, 하나 더 사보겠습니다. 하나 더 다이아 200개. 자, 마지막 상자 과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그래요. 네, 뭐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제가 보유한 티켓에서 대박이랑 초대박이 나왔고 다이아 100개를 사서 영웅 토큰 아 다이아 200개로 영웅 토큰 3개 획득했는데 지금 500개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200개로 3개 획득했으면 이득 본 거죠. 이득 봤으니까 나름 만족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